보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시행착오도 배우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주셨고 그다음에 공간 장소를 할애하신 분들이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그 열린사이버대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정수현 대표의 순수 갤러리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라는 데서 1년 동안 이제 매월 한 번씩 할 수 있게 장소 기부를 받았습니다. 안국 여기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 못 오셨지만 신성균 총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행사하면서 이렇게 그 캐리커처를 계속 그려주는 우리 목석의 작가님과 또 여기 서경환 대표님이 또 액자를 또 같이 준비를 항상 해주시고 그래서 두 분도 계시고 한데 감사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. 근데 한꺼번에 제가 일단 감사를 그냥 모아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사진을 보면 맨 처음에 그 독설수 콘서트 홀에서 처음에 1위를 가졌습니다. 이제 저는 소셜을 문화로 나누는 네트워크로 이거를 계속 갈 거고요. 그리고 소셜문화대학은 오늘로서 폐교를 합니다.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. 아직까지 저한테 태클거신 분 없는데 소셜문화대학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제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계속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대학이란 말은 빼버리고 소셜문화 아카데미로 한국소셜문화그룹 안에 소셜문화 아카데미로 해서 앞으로 전국에 이제 소셜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014년은 소셜문화 아카데미에서 횟수는 13회차부터 다시 그냥 그대로 이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간이 많이 누적이 길어져가지고 바로 축제를 좀 이렇게 해주실 분이 계셔서 두 편을 원래 하기로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편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르봉이 시인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